안녕하세요, 율율이에요. 오늘은 알파 부시대비를 쉽게 사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알파 사냥은 퀘스트 중에서도 가장 자주 나오고 또 돈을 많이 벌수 있는 퀘스트인데요. 안 그래도 파이어볼을 쏘는 위험한 부시대비리 알파이기까지 하면 더 무섭겠죠. 그러나 율율이 오늘 절대 죽지 않고 손쉽게 알파를 사냥하는 꿀팁을 전수해 드릴게요. 퀘스트보드에서 퀘스트 수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알파의 위치가 지도에 표시되는데요. 그럼 당장 달려가 볼까요? 안 돼요. 알파를 만나러 가기 전에는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물은 사위랑 캠프파이어 여러 개, 창, 그리고 라이프와 에너지를 보충해 줄수 있는 음식이에요. 음식은 간단하게 구운 바나나와 구운 사과를 챙기도록 할게요. 다른 걸 챙겨가도 상관없어요. 준비물을 잘 챙기셨다면 우리 함께 알파를 찾으러 가볼까요? 저기 알파가 있네요. 절대 먼저 어그로 꿀리면 안 돼요. 멀리서 위치만 확인할게요. 그리고 근처에 알파를 상대할 만한 시야가 트인 곳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나무나 언덕 같은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많은 곳은 되도록이면 피해주세요. 근처에 물이 있다면 더욱 좋아요. 좋은 위치를 찾았다면 가로세로가 각각 두칸 이상 되는 단을 쌓아줄 거예요. 높이는 꼭 2단으로 쌓아주세요. 단이 완성됐으면 그 주위에 단으로부터 한두 칸 정도 떨어진 위치에 캠프파이어를 둘러주세요. 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입구는 비워두고 두르는 게 좋겠죠? 그 입구가 알파 서식지 반대편 방향이면 더 좋아요. 항상 몸에 불이 붙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대충 설치가 끝났다면 창을 잡고 체력창 한번 확인하고 어그로를 끌러 가볼까요? 어그로가 끌리면 바로 단으로 뛰어야 돼요. 전투 부금을 들으며 단 바로 앞까지 부시 대비를 끌고 옵니다. 미리 만들어둔 입구 쪽으로 해서 단 위로 올라가면 바로 어그로가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최대한 부시대비리 단 가까이 접근하도록 해야겠죠? 서식지 반대편으로 입구를 만들게 되면 단을 빙 돌아서 왔다가 돌아갈 때도 빙 돌아서 가야 하기 때문에 부시대비리 서식지로 쉽게 돌아가지 않아요. 서식지로 돌아가 버리면 다시 가서 끌어와야 되니까 시간 낭비겠죠? 이제 부시대비리의 반대편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창으로 한 대씩 쳐줍니다. 그럼 부시대비리 단 주위를 돌면서 계속 몸에 불이 붙어요. 창으로 절반, 불로 절반, 데미지를 넣어줍니다. 너무 단 끝쪽으로 붙으면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어그로가 길게 유지되면 부시대비리 하늘로 파이어볼을 쏘는데 잘 보고 피해주세요. 공격을 당해서 라이프가 떨어지면 잊지 말고 꼭 음식을 먹어서 채워주시고요. 이렇게 계속 공격하다가 라이프가 거의 없으면 부시대비리 도망을 가는데 이럴 때는 어그로도 안 끌리고 공격도 안 해요. 끝까지 따라가서 마무리해줍니다. 부시대빌 사냥 성공!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퀘스트를 내준 마을 주민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캐릭터마다 다른데 대화를 하자고 하면 나오기도 하고, 바로 퀘스트를 완료했다는 선택지가 뜨기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보스를 받을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알파가 동물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제일 센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종뿐만 아니라 같은 종끼리도 싸움이 붙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싸우다 보면 한쪽이 죽고 나머지 한쪽도 라이프가 많이 깎이기 때문에 회복하기 전에 서둘러서 사냥을 하면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알파 사냥 참 쉽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자카루 사냥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모두 안녕!